자, 국제유가와 철광석, 그리고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지금 7개월째 올랐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2.62로 집계돼 1월보다 0.3% 올랐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14년 1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로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작년 8월부터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라 2011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통계치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